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대방열림고시학원에서 위생사, 환경위생하고 위생곤충학 맡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생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공개되지 않는 문제고 국가고시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고 응시하는데 중요도도 꽤 있는 그런 시험인데다가 더더군다나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것이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국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국시 중에서 국시원에서 보는 국가고시 중에서 아마 합격률이 가장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 10년간 합격률 평균이 47%를 넘지 않고요. 특히나 작년에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시험에는 33.5%였어요. 제가 조금 전에 국시원 홈페이지 가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33.5%면 세상에 3분의 1밖에 합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만만하게 볼 시험이 아닌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굉장히 쉬운 국가고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가 10년 넘게 위생사 강의를 하고 환경위생 강의를 하고 제가 환경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위생곤충학도 10년 넘게 가르치고 있으면서 나름의 통계를 내보니 합격생들의 후기, 응시생들의 후기들을 보고 통계를 내어보니 이게 환경위생하고 위생곤충학이 가장 관건인 시험이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3교시는 실기시험인데 실기시험에서는 무슨 뭐 우리 무슨 산업기사나 기사처럼 작업형 시험 이런 게 아니라 시험지 보고 그림 보고 사진 보고 찍는 그런 실기시험인데 거기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모르는 생소한 그런 그림들에 당황을 한 나머지 그쪽에서 떨어지는 확률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최근에 위생사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는 그림이나 용어나 내용들, 그 다음에 이쪽은 법령 같은 것들이 또 중요합니다. 환경 관련 쪽은 또 특히나 법이 매년 바뀌고 심지어는 1년에 두 번씩 바뀌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 법령 부분들은 뭐 우리가 무슨 뭐 관련 법규들을 외우듯이 다 외우는 것은 아니고 환경 쪽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시사성이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 이런 것들,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최근 바뀐 법령들 물론 책에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수업을 하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별표를 하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합격을 위한 방법 다른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다른 학원들도 많을 텐데 우리 대방열림고시학원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합격에 찬스를 드릴 수가 있느냐 이 합격을 위해서 부단히 학원 스태프들하고 저하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모두 다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호 교류하는 뭐 수업만 일방적으로 주입식으로 수업하고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항상 상호 교류하는 인터랙티브하게 이 상호 교감하는 인터넷 카페가 있어서 아시죠? 네이버 아이디 전국민이 다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 카페 검색창에 영양만점 위생만점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바로 가입하시고 다른 뭐 등급 절차 필요 없이 활동이 되시고 게시판마다 다 선생님들이 상주해 계시는데 특히 이 제가 가르치고 있는 환경위생이랑 위생곤충학은 필기실기 다 들어있고 가장 비중이 높은 위생사 업무에서도 환경위생이 가장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영은 학원에서 그 다음에 게시판 질문 게시판에 답변을 달아드리고 해설을 해드리는 것은 제가 직접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시험 보기 전까지 공부를 하시다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거나
궁금한 이론이 있다거나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올려주시면 제가 수시로 답변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게시판들 들어가서 보시면 얼마나 그 다양한 질문들하고 얼마나 빈번한 질문들을 해결을 해왔는지 보시고, 아, 이게 활발하게 돌아가는 그런 카페구나 보시고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출제 경향. 이 교재는 제가 직접 제가 맡은 과목은 제작에 참여해서 제가 한자 한자 다 꼼꼼히 체크를 해서 만든 교재고, 이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춰서 최신 출제 용어들에 맞춰서,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교재들은 옛날 용어들 이런 것들을 답습하는 교재들이 되게 많아서 표지에만 연도를 바꿔가지고 출판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저희 교재는 그렇지 않고 매년 개정을 하고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교재이기 때문에 이 교재로 공부를 같이 하시고, 최신 시사적인 법령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사적인 이슈 같은 정책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합격을 위해서 이 환경 쪽하고 곤충 쪽은 다른 과목이랑 또 달라서 이쪽 관련 전공자가 아니시면은 용어 자체가 어색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어색하고 용어가 머릿속에 빡빡 들어오지가 않으면은 진도가 잘안 나가거든요. 해서 어려운 용어나 잘 쓰이지 않는 용어 자체만 알아도 해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분의 1밖에 합격하지 못하지만 합격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쉬운 과목들이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들, 용어들을 꼼꼼히 설명을 해드리면서 쉽게 쉽게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전부 다 모두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0페이지. 환경위생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환경위생 파트인데요. 공기위생 관리가 처음에 나옵니다. 자, 공기위생 관리는 거기 대기 환경 관리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대기의 수직 구조.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